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총독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었고 또 그가 말하는 복음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골적으로 뇌물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잘안 되자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그가 부임하자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은 했지만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명확한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마침 아그립바 왕이 베스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바울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바울을 불러서 신문을 했습니다. 왕 앞에선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원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 행동이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시채는 그 소를 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그 막대기인데 그 끝이 뾰족해서 그 가시채에다가 뒷발질을 해봤자 소가 자기 발만 아프고 괴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져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17절에서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눈이 멀어서 어둠 가운데 헤매면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죄 사함과 구원을 전하게 되리라. 이 사명을 예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한 결과가 오늘의 모습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신에 찬 어조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스도는 바울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무 많이 공부하고 너무 많은 학문을 배워서 미쳐버렸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바울은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돈, 명예, 지식, 권력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더 위로 올라가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부리는 자리에 있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폼이 나는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이 심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눈에 보면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똑똑한 사람으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좋은 스승에게 최고의 학문을 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라고 여겨진 가마리엘 문하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금 표현으로 바꾸면은 금수저 출신에다가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기 업무에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보장된 출세의 길을 버리고 어렵고 힘든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역경과 고난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견디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2년이 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고자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당시 최고의 권력인 총독과 왕을 만나게 되어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가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그리빠 왕은 기가 막혀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정말 위대한 발언을 합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당시에 최고라고 하는 것들을 다 경험해본 그 사람으로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앞부분까지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오직 예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은 결박되어 있는 몸이고 갇혀있는 몸이지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서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처럼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인의 몸이지만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기에 오히려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공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당당한 모습을 가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뿐이고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것들일 뿐입니다. 돈, 명예, 권력, 젊음, 건강까지도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세상에만 미련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약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침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생명을 얻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비천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동소훈, 동직훈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라는 표어를 붙잡고 최선을 다해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트리케이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연대와 도움의 손길들에 힘입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 앞에 있는 가장 최고의 권력 총독과 왕 앞에서